나비야. 야, 옆밭에 고양이인데요. 우리 밭에 있는 애랑 똑같이 이름이 나비입니다. 옛날에는 한국에는 고양이들 다 나비로 불렀죠. 또리. 옆에 노랜 이에는 나비의 아들 또리입니다. 또리. 또리 인간이 별납니다. 또리는. 나비는 멀리 안 가는데요. 또리는 온 동네를 휘짓고 다닙니다. 또리. 쟤는요, 원래는 대돌이였거든요, 이름이. 강이랑 송이랑 우리 밭에 왔을 때, 그때쯤에 저희 밭에 나타난, 뭐, 유기견인지 뭐, 모르겠는데, 하여튼, 사람 손은 안 타고 우리 밭에서 쓰레기를 계속 헤집으면서 한 두세 달 살았어요. 두세 달, 세네 달 살다가, 옆에 밭에 이제 사람이 키우는 개 다 됐어요. 산책도 맨날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뭐 비도 맞고 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되돌이도 뭐 송이 뭐 하는 거요? 사막이다. 엄청 크네요. 이거. 내 손하고 보면 진짜 크네요. 나비야. 사마귀가 알을 자 오늘 추석 맞이 또 특선으로 애들 추루 말고 이거 줍니다. 이거 진짜 다 좋아하니까 추석이니까 황이 왜 천천히 먹냐? 황이 맛없어? 그 문화에 심었던 쪽파 벌써 이만큼 자랐어.
그러면은